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투칠성의 절대항생의 MC 이선주입니다. 항생과 해외 선물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 또 항생의 실시간 리딩 중계가 궁금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시청자 질문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증시도 체크해 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7일 중국 증시는 상해 종합지수가 심리적 경계선인 3,400선을 돌파했고, 상생지수가 10년 내 최고 기록을 쓰는 등 크게 올랐습니다. 이날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25.40포인트 오른 3,413.57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항생지수도 급등하며 2007년 12월 이후 10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는데요. 이날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397.54포인트 급등한 28,994.34에 마감을 했습니다. 항생지수는 시총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텐센트 홀딩스가 3.71% 급등하면서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이 텐센트 홀딩스의 전자책 사업부 웨언그룹의 상장을 하루 앞두고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상해 종합지수와 항생지수 살펴봤는데요. 이제 뉴욕 증시는 또 어떻게 흘러갔는지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서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제 북두칠성 여건문 대표 만나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벌써 또 수요일이네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은데요. 또 오늘은 무료 방송도 하시잖아요. 그래서 더 힘을 내셔야 될것 같은데요. 무료 방송 잠깐만 소개하고 뉴욕 증시 한번 들어볼까요? 네, 일단은 이제 어제 말씀드렸지만 이번 연말이 이제 한 6주, 7주 정도 남았습니다. 올해가 그렇죠. 네.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까지 조금 달릴 생각이고요. 오늘 방송 통해서 서울경제TV에서 전문가 방송 오늘 무료 방송으로 진행을 하는 날입니다. 굉장히 무료로 제가 하는 대응들을 전부 다볼수 있는 그런 방송인 거죠, 그렇죠? 네. 해외 정말 선물에서 이제 신기하죠. 관심이 있으시거나 뭐 네. 국내 선물 쪽에 선물 시장에서 좀 관심이 있고 혹시 현물 하시다가 좀 지루함을 느끼신 분들은 언제든지 오셔서 저한테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맞춰서 대답도 해드리고요. 응답도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거래하는 모습도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무료 방송 소개까지도 함께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그렇다면 이제 간밤에 뉴욕 증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0.03% 상승하면서 또 사상 최고치의 기록을 다시 쓰기도 했지만, S&P 500 지수와 또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하락하며 마감을 했거든요. 미국 공화당의 세제 개혁안을 둘러싸고 그런 우려가 좀 악재로 나타난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뉴욕 증시가 뭐 기업 실적 호조와 합병 추진 소식에 상승을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제 또 실상은 또안 그랬어요. 어제 네. 실상을 지금 보시면은 제가 차트를 나스닥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스닥 보이시나요, 차트? 네, 보입니다. 예, 일단 11시 반부터가 이제 뉴욕장 개장이었죠. 11시 네. 반에 제가 그어놓고요. 11시 반에 그어놓고요. 초반에 이제 600틱이에요. 굉장히 좀 크게 보고 있는데 200킥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좀 줌인을 해드릴게요. 이 자리에서,
어제 새벽장이었죠. 11시 반에 뉴욕장 개장하고 나서 나스닥이 조금 눌림 받았지만 이내 상승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거든요. 네. 그렇죠? 상승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상승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다시 한번 또 오히려 매도 추세로 강하게, 메인장에서 시작한 저점까지 돌파하면서 매도 움직임이 나오고, 결국에는 눌러주면서 강한 매도세로 계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렇죠? 네.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좀 점진적으로 흐름이 나오진 않았지만은, 어제 움직임에서는 방향성은 매도였는데, 좀 위아래로 처대는 모양이었지만, 그래도 지지와 저항대는 잘 구분하면서 방향성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메인장 시작해서 12시 넘으면서 6315.75 라인에서 무너지면서 하방세가 나왔거든요. 그 이후에 반등 받았지만은 크게, 손절호가 20틱 안에서 매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움직임이 참 늦게 나왔어요. 요즘에 12시 넘어서 거의 뭐 새벽 1시, 네, 이제, 서머타임이 지금 바뀌었죠. 서머타임이 이제 1시간 늦춰지면서, 서머타임이 끝났죠? 끝나가지고 이제 1시간 늦춰지면서 메인장이 11시 반에 시작이 되니까 거의, 밤 12시에서 1시쯤에, 밤 12시쯤에 움직임이 나오네요. 움직임이 나왔고요. 보시면은, 보통적으로 이제, 서머타임일 때는 12시 전에 제가 리딩을 끝나는 경우들이 많은데, 양한 리딩이요. 근데 이런 장에서는 12시 반에서 1시까지는 이제는 좀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방향성이 그런 식으로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일장 같은 경우에 6315 라인대에서 계속 물려있는데, 여기서 벗어나면서 지지받고 양봉 움직임이 나오는지, 아니면은 다시 또 위아래로 흔들면서 6315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는지, 그게 가장, 중요한 오늘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뭐 S&P도 상승을 했다고 하는데 실상 내부적으로 좀 자세히 차트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오늘 좀 S&P도 좀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자, 위에 차트가 S&P고요. S&P까지? 네. 네, 위에 차트가 지금 S&P고요. 메인장 시작하는 거 11시 반에 그거 두고 마찬가지로 초반에 매수 때 나왔다가 강하게 매도 움직임으로 현재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2589 라인이네요. S&P 나스닥 똑같아요. 이전에서 메인장 시작한 호가까지 내려오면서 거기 시작한 호가에서 돌파를 하면서 하방세가 나오면서 강하게 매도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히려 S&P가 나스닥보다는 훨씬 더 하방세로 좀 강하게 나온 걸로 보이는데 어제는 좀 가격이 상승했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뉴스 이벤트를 올 들어서 26번째 동반상 최고가라고 나오는데, 지금 지수는 움직임 보면 아시겠지만 새벽장에 좀 떨어지는, 새벽 1시쯤에 또 하방세가 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매수 움직임에 대해서 좀 다질 수 있는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트를 보면서 미니 S&P 500과 나스닥까지도 함께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또 달러는 어떤지도 살펴봐야겠죠.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감에 상승을 했고요. 이에 반해서 금값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국제유가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부담감을 느꼈는지 좀 소폭 조정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이에 대해서도 차트에 어떻게 반영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달러 같은 경우는 이제 유로와 반비례적으로 가장 연관이 크죠. 네. 어제 유로 같은 경우는 이제 200픽으로 제가 마찬가지로 보여드리는데, 어제 12시 오후 시간 때부터였어요. 오후 시간 때부터 달러 강세로 강하게 계속 나왔습니다. 저녁 7시까지 나왔고요. 7시까지 달러 강세로 나오다가 이내 밑에 라인 때 1.1580 라인 때를, 저항을 못 뚫고, 반등 움직임이 나온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중요한 건 저희가 이제 대응하는 저녁 9시부터죠. 저녁 9시부터는 밑에 다지는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고 이전에서 지지받으면서 오히려 달러 약세로 좀 밀어주고 있으면서 이전에 있었던 매도 움직임에 대해서 오늘 어제장이죠. 어제 오후장 12시에 떨어졌던 매도 움직임에 시작한 그 효과까지 거의 다 회복을 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유로와 반대를 보시면 돼요. 유로는 하락세 나왔다가 강세 나왔죠. 달러는 약세 나왔다가 달러 강세 나왔다가 달러 약세로 좀 유로를 밀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녁 9시 기준으로 보죠. 저녁 9시 기준으로는 제가 수직선으로 좀 그어드릴게요.
저녁 9시 기준으로는 달러가 아까 전에 달러가 강세라고 말씀하셨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달러 기대감에 상승을 했죠. 네, 달러 뭐 장 초반에 상승을 했지만 이 상승분을 반납을 한 거라고 저는 보이고요. 강세에서 마찬가지로 초반에 강세 맞아요. 강세로 유로를 밀어주고 있었지만은 이전에서 이렇게 저희가 대응하는 저녁 9시 이후에서 1.158 800 라인대를 돌파를 못하고 뒤집었고 오히려 회복한 구간으로 보입니다. 위아래로 친 거죠, 그렇죠? 네. 여기 맞춰서 저녁 9시 이후에 골드 움직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드 움직임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가 오르면서 금값은 하락 반전했는데요. 차트에도 이렇게 반전하는 모습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나요? 네, 골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9시 이후에 볼게요. 9시 이후에 골드 자체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위로의 달러의 하락세가 나오고 제가 이거 표시를 해드릴게요. 달러의 하락세가 나오니까 달러의 약세가 나오니까 바로 골드는 더 심하게 변동성을 크게 줬죠. 그렇죠? 네. 크게 주다가 11시 반에 뉴욕장 개장하면서 나스닥이 조금 상승 움직임 초반에 움직임 나오니까 오히려 안전자산 선호는 조금 위축되면서 좀 떨어진 구간으로 보이고요. 골드 자체에 대해서 움직임을 지금 상승이다 하락이다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 같고 저는 11시 반에 뉴욕장 개장하면서 좀 떨어지고 지금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아직까지도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골드는 상승 움직임이 남아있다. 거기에서 유로 약세까지 더해지면은 아마도 골드는 상승 움직임이 좀 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골드 그리고 달러 유로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자, 차트와 함께 비교해보면서요. 뉴스 이벤트를 보시면 더 재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계속해서 매일 아침마다 브리핑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셔서 매수, 매도에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어제 또 굳은 의지로 22틱에 리스크 관리에 들어서고 나서 오후장에서 새로 대응을 하시면서 매매 복귀 때 설명을 해주신다고 하셨거든요. 자, 어떻게 또 좋게 마감을 하셨는지 수익을 거두셨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매매 복귀 부탁드립니다. 일단 장 시작하기 전에요. 네. 장 시작하기 전에 오늘 매매 복귀 좀 간단하게 좀 해드리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일단 항상 시초가는 10시, 동시효과 10시 15분쯤에 시작하죠. 그렇죠? 네. 그 시간 전에 매매 복귀를 좀 해드리고요. 어제 첫 자리에서 288에서 매수로 진입을 했어요. 네. 이 자리는 왜 진입을 했냐면은 일단 시초가 근처에서 좀 부딪히면서 매수 움직임으로 강하게 나왔거든요. 그렇죠? 강하게 나와서 계속적인 매수 움직임이 많은데 진입자리를 체결이 안 되고 계속 올라갔습니다. 어제. 그렇죠? 그렇게 되면서 워낙 매수 움직임도 나오고 있고 이때 시간이 매수 움직임이 나올 때 나스닥도 양봉으로 나왔어요. 어제. 나스닥도 오전장에서 양봉으로 나와주면서 같이 밀어지고 있는 모습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매수로 대응하는데 288834 근처에서 살짝 내려서 28로 매수로 저한테 돌파하고 움직이 나온 부딪힌 구간에서 매수로 눌림받을 때 대응했고요. 손절효과는 22틱으로 밑에 급상승한 이 부근까지 회복하는 거를 감안해서 그 아래 22틱으로 288806까지 봤었는데 아쉽게도 여기서 첫 자리 리스크 관리 당했고요. 그 이후에 좀 그 밑에 저항대에서 좀 버텼지만 이내 바로 또 하락세가 나온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결국엔 또 리스크 관리는 잘했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방송이 종료되고 세 번째 진입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전에서 제가 어떻게 대응했죠? 매수로 대응했죠. 네, 매수로 대응하셨네요. 네. 그 이후에 하방세 나오면서 28,800 라인 선을 돌파를 못하더라고요. 네. 밑에서 한번 저항을 받은 게 보여서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첫 자리 빠지고 나오고 나서 두 번째 자리 바로 28,800선에서 매수 대응하면서 26틱 수익 거뒀고요. 그 이후에 또 지켜봤는데 청산하고 또 조정받았다가 바로 또 28,300
28,830라인 때 돌파하고 움직이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떨어지는 구간까지 기다렸다가 여기서 28,830에서 매수로 대응했고요. 다시 한번 저항대 전에서 빠지고 나오면서 두 번 수익으로 거뒀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좀 보실 거는 항생의 움직임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다 수익을 못 거둬요. 이거 수익 다 거두기에는 좀 위험하고요. 움직임이 나올 때 방향성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방향성이 지지받으면서 나왔어요. 이렇게. 그렇죠? 확실한 선방추세로 나왔네요. 네, 이렇게 나왔죠. 네. 매수 움직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청산 움직임을 청산을 뭐 여기서부터 진입해서 이만큼 수익을 거두기에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물론 한두 번, 뭐 두세 번은 가능하겠죠. 그렇죠? 근데 이런 식으로 이런 원칙으로 대응했다가는 오히려 청산호가에서 청산을 못하고 반등받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응하는 것보다는 매수 움직임이 나올 때 대응하면서 이만큼의 수익을 거두고 이 자리는 그냥 보내고 안 드시고 이 자리로만 누적으로 플러스로 만들어 가는 게 좋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어제 항생 마지막 진입 한 번 더 진입했는데 네. 그 진입 자리에 이제 차트가 제가 좀 이거를 자료를 제가 좀 준비를 못한 게 아니고 네. 어제 갑자기 좀 오류가 생겨가지고 부득이하게 네. 네 번 진입해서 네 번째 진입도 22틱이었나요 정도 수익 거두고요. 항생에서 어제 마무리 졌고 좀 자세한 매매 일지는 방송국에도 올려지고 있으니까 전문가 홈페이지도 올려지고 있으니까 네. 가서 확인하시면 마음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총 네 번의 진입을 하셨네요. 처음에 매수 진입을 하셨다가 리스크 관리 들어섰고 그리고 나서도 매수 두 번의 진입 그리고 마지막은 또 매도 진입하셨다고 하셨죠? 네. 네, 그래서 총 네 번으로 그 수익률을 보시면 한 번만 리스크 관리를 들어섰고 세 번은 또 수익으로 마감을 했으니까 정말로 좋은 성과를 거두셨는데요. 그 뒤에 또 이제 뭐 크루드 오일이나 나스닥 이런 것도 대응을 하셨나요? 네, 어제 오일 쪽에서 야간장에서는 오일 대응했고요. 네. 57.28 라인에서 매도 어제 오일이 움직임이 너무 안 나왔어요. 한 번 포지션 홀딩하고요. 거의 1시간가량을 홀딩을 했습니다. 네. 움직임이 느려서 오히려 마음이 편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저는 아무래도 지수 종목이 좀 강하다 보니까는 좀 답답한 면이 있었는데 오일 쪽에서 좀 대응하면서 다행히 손절호권 여기 저항대 이상으로 졌고요. 그 전에서 하방세 역시 나오면서 오일에서 수익 거두고 어제 그리고 나스닥에서는 좀 짧게 대응해서 한번 내줬고요. 나스닥에서는 매수 움직임이 나왔는데 눌림받는 자리에서 초반 매수 움직임 나오면서 저항대 진입자리 봤었는데요. 손절호가를 밑에 저항대 돌파하면서 16틱이에요. 굉장히 짧게 잡았죠. 네. 16틱으로 리스크 관리 들어가고 이 이후에 어떻게 됐죠?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그러네요. 이후에 엄청나게 네. 떨어져서 리스크 관리 잘한 것 같고요. 네. 어제 그렇게 해서 플러스 55틱으로 어제 하루는 좀 좋은 수익권에서 좀 마무리를 졌습니다. 네. 자, 크루드 오일과 나스닥까지도 대응을 하셔서요. 크루드 오일은 수익으로 그리고 나스닥은 리스크 관리에 들어섰다는 걸로 매매 복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하시는 동안에 항생 시초가가 나왔거든요.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이제 시작을 해야죠. 네. 그렇죠? 항생 시초가는 2885859 60으로 보시면 됩니다. 28860으로 잡혔고요. 움직임이 지금 10시 16분인데 바로 대응할 필요 당연히 없고요. 네. 움직임 보면서 대응하도록 하는데 저는 항생이 오늘 좀 매도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어차피 그거는 제 예상이고요. 네. 그거는 제 예상이고요. 움직임에 대해서 끝까지 의심하면서 방향성이 나오면 그때 맞춰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흐름이 나오면 좀 더 공격적으로 대응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200킥 수익 마감 만들기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 200틱 수익 마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 오늘장이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오늘장이 중요하고요. 월요일장에서 일단은 마이너스 20틱으로 리스크 관리했고요. 화요일날 플러스 55틱에서 현재 이번 주가 월요일 화요일 이틀 진행해서 플러스 35틱 수익입니다. 그렇죠? 네. 지금 1회차부터
7회차까지는 한 번도 손실 난 적이 없어요. 그렇죠? 네. 누적으로 주 단위로요. 오늘 이번 주에 대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승부처가 바로 저는 오늘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 그러네요. 오늘 네. 좀 공격적으로 달려들어서 좀 수익 금액에 대해서 좀 챙기고 그다음에 목요일 날 금요일 날 좀 안정적으로 리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대응을 좀 할까? 좀 흐름이 좀 잘 나오면 대응을 해 볼까? 고민 중입니다. 네. 자, 오늘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보시겠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7주차 역시 수익으로 마감을 했기 때문에, 자, 이번에 8주차죠. 똑같이 또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면서요. 저희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좀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국내 선물 혹시 차트가 준비되어 있으면 보면서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까요? 네, 항생 관망세에 가지면서요. 네. 국내 선물 좀 잠깐 봐볼게요. 네. 어차피 아시아 증시 중에 참고용으로 보시면 돼요. 참고용으로 보시면 되고요. 지금 나스닥, 오른쪽이 나스닥이 왼쪽이 국내 선물입니다. 나스닥 지금 전고점 돌파하면서 양봉 나왔죠? 그러네요. 이러면은 항생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요. 거기다가 국내 선물도 올라가고 있죠. 증시가 네. 지금 전체적으로 상방 움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항상 매도로 봤었는데 매수로 볼 가능성도 있고요. 그건 움직임 나오고 나서 제가 판단하도록 하고 국내 선물은 다시 제가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고 있죠. 337라인이 국내 선물에서 지금 좀 매매 포인트를 잡을 수 있는 호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전에서 337라인에서 좀 부딪히다가 벗어나면서 바로 양봉으로 움직임 나오면서 현재 강하게 매수 움직임 나오고 있고요. 337 라인에 벗어나자마자 바로 매수로 대응했으면 좀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반면에 지금 올라온 자리 338 라인은 또 저항대가 있으므로 여기서는 좀 더 관망세를 가지고 국내 선물은 일단은 매수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337 라인까지 떨어지면은 매수 대응이 좀 좋아 보이고요. 338 라인 만약에 돌파하면은 338 라인까지 다시 한번 조정받거나 아니면은 33820이나 25 정도에서 올라가고 떨어질 때 그때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좀 좋아 보입니다. 네, 국내 선물도 짚어주셨습니다. 자, 337 라인에서 이제 매매 호가 잡는 포인트로 잡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이 오르면서 항생도 같이 오르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물론 아직까지는 확실한 상방 추세인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신기하게도 또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네요. 항상 나스닥과 같이 이제 보고 계시나요? 네, 항생은 이제 다른 이제 뉴욕 글로벌 정책을 보려고 나스닥과 S&P를 보고 있고요. 네. 네, 국내 선물도 이제 주간장에서 이제 당연히 저항을 영향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서 맞춰서 참고용으로만 봅니다. 참고용을 보고 저는 이제 나스닥을 가장 많이 봐요. 나스닥을 가장 많이 보고요. 항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든 종목이 해외 선물 시장이 마찬가지겠지만은 움직임이 각 종목당 그 종목별로 자체적인 움직임을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거기에서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막 같이 움직이는 어제나 이번 주 같은 경우에 특히 또 나스닥과 항생이 굉장히 상관지수가 높았거든요. 상방 초반 오전장에서 양봉 나오면 같이 또 양봉 나오고 조정받을 때 같이 조정받고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나스닥을 좀 참고하면서 대응하되 나스닥에만 의존해서 대응하는 것은 또 위험하다. 항생이 자체적인 움직임을 보고 거기에서 글로벌 증시가 같은 방향으로 밀어주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고 대응하는 것이 좋고요. 국내 선물 시장도 왜 뭐냐면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항생 움직임이 나올 때 보통적으로 이제 나스닥에서 움직임이 안 나올 때 항생하고 국내 선물도 같이 움직이는 경우들이 많아요. 방향성이 같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근데 국내 선물은 이제 각종 이벤트들이 많아요. 그리고 작전주라고 하죠. 그런 좀 갑자기 변동성, 이유 없는 변동성이 좀 많이 나올 때가 있어서, 참고용으로 많이 보진 않는데, 그래도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이 같이 양봉으로 이렇게 오늘처럼 올라가면은 항생도 지금처럼 양봉으로 시초가 시작하고 양봉으로 나오는 날이 많기 때문에 같이 보면서 어디까지나 참고용으로 보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나스닥과 국내 선물이 양봉을 보이면서 상방 추세를 보이면 항셍도 역시나 양봉 상방 추세를 보인다는 그 말씀 해주셨습니다. 함께 보시면은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지금 꾸준히 상승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상방 추세로요. 이때쯤은 좀 성급한 건가요? 이때 대응을 하면 확실히 지금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서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움직임이 조금 더 의심을 하려고 해요. 지금 물론 대응해도 되겠죠. 네. 28,900선에서 대응하면은 뭐 매수 움직이 나오면은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데 일단 시초가까지 떨어지면요. 시초가 근처에서 매수를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이후에 어차피 지금 10시 23분인데 방향성은 어차피 25분 지나서 20분, 25분과 30분, 뭐 30분 안에 흐름이 나옵니다.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고요. 지금 무리해서 대응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관망책 가지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되 대응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보수적으로 관망하되 진입할 때는 좀 공격적으로 대응을 해서 오늘 좀 수익 금액을 좀 끌어올릴 생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좀 더 보수적으로 대응한다는 말씀 해주셨으니까요. 좀 관망세로 지켜보시다가 확실한 자리가 나왔을 때 함께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들어가서요. 무료방송 좀 얘기 좀 할까요? 저희가 이제 매주 하루에서 이틀 정도 무료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또 여러 가지 질문도 해주시고 또 같이 대응을 하시면서 수익 마감의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자, 오늘 무료방송의 뭐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일단은 무료 방송 이번 주 처음 하죠, 그렇죠? 그렇죠. 처음 하는데 일주일에 일단은 오셔서 200T 수익 마감 만들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네. 어떻게 저렇게 주 단위로 계속적으로 누적 수익으로 만드느냐라고 좀 생각이 드시는데 그 원칙은 바로 기다리면서 내가 원하는 자리 나올 때까지 내가 원하는 흐름 나올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고 이 악물고 버팁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한다고 무슨 저희가 뭐 리딩을 5시간 동안 기다리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다려봤자 2, 30분 기다리는 거예요. 그렇게 참고 기다리고요. 그리고 주간 리딩과 그런 식으로 대응하고 당연히 원칙적으로 대응해서 꾸준하게 누적 수익으로 만들 생각을 가지셔야 되고요. 네. 지금 10시 25분인데 방향성이 슬슬 방향이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오면 거기에 맞춰서 기다리면서 네. 대응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생각들고 일주일에 EBT 수익 마감한다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무료 방송 통해서 무료로 리딩하는 모습 보여드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시면 오시기 바랍니다. 네. 자, 무료 방송도 적극적인 참여 또 부탁드립니다. 자, 시초가 28,860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시작하자마자 빠르게 상방 추세를 보이다가 지금 또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거든요. 이때쯤이면 좀 매수 추세로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네, 형생 오늘 첫 자리 좀 공격적으로 대응하고요. 네. 28920에서 매수로 28920에서요. 오늘 첫 자리 매수로 대응하도록 합니다. 28920에서 매수로 들어가고요. 손절가는 20틱 잡을게요. 20까지 떨어지는 움직임 먼저 기대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수로 잡으셨습니다. 28,920에서 매수로 대응하고요. 손절가는 20틱 해서 28,900으로 잡으셨으니까요. 함께 대응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지금 자 대응 자리가 빨리 나왔기 때문에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거든요. 함께 차트를 보면서 대표님의 설명 들어보시죠. 오늘 첫 자리 손절가를요 16개로 굉장히 짧게 잡아볼게요. 네. 16틱으로 짧게 잡겠습니다. 위험해서 16틱 짧게 잡고요. 28,920에서 매수로 대응하고 손절가 짧게 주고 908 이전에서 지지받고 올라가는 모습 기대 한번 해볼게요. 지금 904죠 손절가. 네. 904인데 16개 짧게 잡고 28,920에서 매수로 진입하고요. 체결 되고 나서 청산호가 잡아드리는데 아마도 한 26틱, 25틱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지금. 네, 체결됐죠. 네, 체결이 됐네요. 체결됐고, 손절 효과는 28904까지 정말 짧게, 대응하도록 하고요.
만약에 904까지 내려오면 오늘 첫 자리 내주고 다시 한번 또 찾아올 생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고요. 청산 자리는 289-45로요. 289-45로 잡아두고 지정가 청산이죠. 45로 잡아두고 대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28,920에서 매수로 대응하셨고요. 손절호가는 20틱에서 16틱으로 다시 수정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8,904에서 손절 리스크 관리 들어가고 있고요. 자 청산자리 나왔습니다. 28,945에서 지정가로 청산자리 잡으셨으니까요. 네. 함께 대응하신 분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하방 추세로 갑자기 떨어지고 있네요. 네, 자 하방 추세 나왔고 손절호가 짧게 잡기 잘했죠. 네. 손절호가 짧게 잡기 잘했습니다. 정말 최소한의 리스크로 좀 짧게 대응을 해봤고요. 밑에 저항대 뚫리면서 일단 오늘 첫 자리 이상하게 방송할 때 꼭 첫 자리를 내주고 시작을 하네요. 그렇죠? 네, 좀 네, 어제도 그랬는데 네, 이번 저번 주부터 계속 그래요. 그렇죠? 네, 하지만 뭐 다음 또 대응 때는 수익으로도 다시 또 반전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니까 아마 시청자분들도 걱정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이 평소와 달리 손절호가를 20틱에서 16틱으로 잡으신 이유가 있나요? 손절호가를 짧게 잡았어요. 왜냐면은,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올 때, 네.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올 때, 2891T에서 대응을 했는데요. 밑에 어차피 시초가 저항대도 아니고, 그리고, 여기에 맞춰서 지금 밑에 라인 때 16T고 짧게 잡고, 중간 저항대죠. 28920하고 28,900선. 중간 저항대인데 그 중간 저항대 벗어나면 그냥 짧게 대응하고 올라갈 거면은 그 전에서 올라가는 게 매수 움직임이 잘 나오는 움직임이 때문에 손절호가 짧게 잡았고요. 아니야 다를까 손절호가 좀 짧게 잡고 대응했는데 바로 떨어지면서 더 큰 시초가 근처까지 좀 떨어지는 모습으로 현재 보여지고 있습니다. 지금 5분봉 보시면은 굉장히 꼬리가 길어요. 위아래로 그렇죠? 위아래를 많이 흔든 거죠. 방향성 지금 잡으면 안 되고요. 다시 한번 움직임 나올 때 그때 움직임이 아마 진짜 움직임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지금은 일단 관망세 대기하고요. 다시 한번 진입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도 천천히 대응을 다시 해보도록 하고요. 중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네요. 상해 종합지수는 0.1% 하락하며 출발을 했고요. 항셍지수도 약보합권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0.15% 하락한 28,950.50포인트로 시작됐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지켜보면서요. 이런 상황에서 대표님께서는 어떤 마인드로 어떻게 다시 대응 자리를 잡으시는지도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첫 자리에서 네. 내주고요. 그 이후에 시초가 지지를 돌파 못하고 다시 올라왔거든요. 5분봉 같은 경우, 5분봉 지금 보시면은 십자형이죠, 그렇죠? 굉장히 짧게 나왔고요. 굉장히 짧게 나왔고 위아래로 캔들 모양이 짧게 나왔고 위아래로 꼬리만 만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네. 위아래로 많이 그렇게 흔든 거고요. 그 흔드는 구간에서 추세가 안 나왔으니까 저희가 손절호가를 매기고 리스크 관리를 한 거죠. 그렇죠. 굉장히 첫 자리 손실 났지만은 잘한 거예요. 대응을 잘했고요. 다시 한번 대응하는데 이제 좀 위아래로 흔들면서 조정받는 구간이 끝났으니까 방향성이 다시 한번 나오겠죠. 네, 그렇죠? 다시 올라가고 있네요. 하락세로 강하게 나왔다가 지금 또 올라가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 판단하시면 안 됩니다. 조금 더 봐야 됩니다. 네. 조금 더 봐야 돼요. 진입자리 오늘 관망세는 보수적으로 하되 방금 첫 자리처럼 진입자리는 바로 공격적으로 바로 대응하면서 오늘 누적 수익 만들어 보도록 할 겁니다. 조금 더 기다려주세요. 네, 지금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방 추세, 매수 추세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 좀 신중히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지켜보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상방 추세 가고 있는데 뭐 나스닥이라든지 아니면 국내 선물도 같은 양봉의 흐름을 보이고 있나요? 국내 선물 양봉으로 나와서 전고점을 돌파했는데 아니, 나스닥이요. 네. 오른쪽에 지금 차트 보시면은 제가 좀 확대를 해드리면 전고점 돌파했죠. 양봉 나오면서. 그렇죠? 그러네요. 양봉 나오면서 전고점 돌파했는데 이전에서 좀 조정을 좀 받는 모습으로 현재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나왔으니까 일단 매수로 제가 대응을 한 건데 조정받는 거에서 항생이 좀 자체적으로 좀 방향성을 못 잡고 위아래로 흔들리는 현재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상방으로 잘 나가고 있는데 3, 4, 8 라인에서는 아직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까지도 함께 짚어주셨습니다. 같이 보신다면 좀 전체적인 큰 흐름을 볼 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또 대표님처럼 같이 차트를 보시면서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지금 홍콩 항셍 차트를 보면서요. 방향이 나오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지금 항셍 보면은 매수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어요. 네. 매수 움직임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전에서 지금 워낙 조정받는 구간에서 저희 첫 번째 자리 리스크 관리 당했기 때문에 좀 조심할 필요성이 있고요. 움직임 자체가 지금 양봉으로 나오면서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매수 움직임이 나오려면은 여기서 더 밀어주지 않을까 싶고요. 조금 더 기다릴게요. 조금 더 기다리겠습니다. 네, 조금씩 또 빨라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관망세로 지켜보신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어제장과 좀 오늘장 비교해보면요. 어떤가요? 어제도 좀 변동폭이 크게 움직이고 있는 것 같았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또 매수 추세였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어제장 같은 경우에는 양봉으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고요. 네. 거기에 맞서 조정도 받는 것 같이 있었지만은 어제는 매수 움직임 굉장히 강하게 나오면서 결국에는 매수 대응하면서 저희가 누적으로 어제 주간리 마감을 쳤죠. 그렇죠? 네. 오후장에서도 매수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그네 5시, 6시 야간장에서는 방향성 역시 없이 나오고 있었고요. 요즘에 항셍이 계속적으로 좀 매수로 좀 밀어주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장에서도 현재 양봉으로 나오면서 지금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렇죠? 네. 그러네요. 네, 지금 좀 아쉽네요. 네. 네. 아무래도 저희가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항셍이 변동폭이 커서 아래로 또 내려갔다가 또 바로 치솟아 올라가는 경우가 있는데요. 하지만 저희는 항상 손절호가 16틱 오늘은 잡았고 20틱에서 30틱 정도로 잡기 때문에 그 안에서 움직이는 걸 체크하면서 대응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기 때문에 누적 수익으로 계속해서 마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더 좋은 전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전에도 이렇게 리스크 관리를 확실히 하시면서 누적 수익 마감으로 하셨는지 아니면 전략이 하시다가 뭐 바뀌신 건지 이런 것도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방식으로요. 네. 계속 리딩을 해왔고요. 그리고 전문가 생활하면서 해외 선물 시장 제가 대응을 하면서 원칙적으로에 대해서 리스크 관리는 꾸준하게 하면서 대응을 하고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지금 8주차까지 진행하고 있는데 플러스로 빨간색으로 지금 다 마감을 쳤죠. 네. 이게 한 틱에 오차도 없이 제가 적어놓은 거죠. 그렇죠? 네. 이거 맞습니다.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아요. 시청자분들. 예. 네. 이렇게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뭐 리스크 관리 일별로 따지면은 뭐 100% 승률은 없겠죠. 그렇죠? 네. 100% 승률은 없는데 누적으로 갔을 때 누적 수익에서 꾸준하게 좀 리스크 관리를 분명하게 하고 수익 실현을 확실하게 하면서 누적으로 만드는 게 원칙이고요. 예전부터 계속 이렇게 달려오면서 물론 뭐 주 단위로 이렇게 계속적으로 수익 마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실패 안 하고 하진 않았습니다. 물론 손실 마감 한 때도 있었죠. 네. 하지만은 누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수익 마감이 훨씬 높고요. 거기에 맞춰서 제가 또 실전 투자 대회, 전문가 실전 투자 대회에서도, 제가 수상을 했기 때문에, 좀 믿고 좀 따라오시는 것도 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누적 수익의 또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시청자 질문이 하나 들어왔네요. 2192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대표님께서는 항셍은 오버나이트로 대응을 안 하시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고 보내주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오버나이트 안 합니다. 저 해외 선물도 아예 오버나이트 안 하고요. 데이트레이딩 기준으로 오늘 안에 승부를 볼 생각을 하죠. 오버나이트까지는 안 끌고 와요. 네, 안 끌고 와요. 차라리 오버나잇 가면은 저는 잠을 못 자요. 네. 네, 잠을 못 자기 때문에 왜냐면 시장의 움직임이 워낙 변동성이 큰 시장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어떤, 저는 이제 실시간으로 이제 선매매죠. 선매매로 이제 리딩을 해드리는 건데, 왜 선매매를 하냐면은, 시장의 움직임이, 해외선물 시장은 변동폭도 훨씬 더 크고요. 국내 선물보다도, 방향에 대해서 그 순간적인 방향이 확실하게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많아요. 특히 저희가 많이 대응하는 뭐 골드라든지 금이라든지 그리고 뭐 기름, 오일 같은 경우에도 그리고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S&P도 많이 하시죠. S&P, 나스닥, 뭐 항셍지수도 지금 하시는 항셍지수도 포함해서 변동성이 방향성이 나오면은 강하게 나올 때가 많은데 시스템적으로나 아니면은 모든 시장을 다 해석하면서 대응하기 사실상 어렵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현재 오늘 전체적인 그림보다는 지금 현재에 대해서 추세를 파악하고 지지와 저항대를 판단하면서 그 안에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 게 누적 수익을 만들 수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보시면은 항셍도 매수 움직임으로 현재 보이고 있지만 지금 또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죠? 네. 너무 길게 손절틱을 뭐 데이트레이딩 뭐 오버나잇까지 하면은 뭐 100틱 이상 줘야죠. 그렇죠? 손절로가 뭐 60에서 100틱 정도 줘야 되는데 한번 손절 나가면 너무 손실금액이 크기 때문에 차라리 좀 스캘핑, 데이트레이딩과 스캘핑을 섞어서 오버나잇 없이 대응을 하는 것이 오히려 원칙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매매 대응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주변에서는 오버나이트로 대응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으신가요? 뭐 확률적으로 봤을 때 좀 승률이 좀 어떻다라는 그런 말씀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버나이트는요. 네. 지금 해외 선물 시작이라든지 뭐 국내 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은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오버나이트는 원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매매가 무너졌을 때 오버나이트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은 일단은 손절컷 나가기가 겁나거든요. 사람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버나잇을 안 하는 거고 오버나잇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정말 중장기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아마도 오늘장에서 수익 금액이나 만족을 못하거나 아니면 손실 금액이 너무 커서 그게 겁나서 반등 움직임 받을 때까지 청산하려고 오버나잇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결국에는 나중에는 물론 회복하면서 수익권으로 갈 수 있겠지만은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손실로 로스컷까지 가는 경우들도 간혹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잘 쌓아온 수익금액을 전부 다 반납하는 그런 모습밖에 안 나와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버나잇 하시는 분들은 원칙적으로 무너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최대한 내줄 자리 내주고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자리 확실하게 챙겨가면서 스캘핑과 데이트레이딩을 같이 섞어 병합하면서 오늘 안에 승부 보고 만약에 오늘 손실 마감을 했어요. 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손실 마감했잖아요. 그렇죠. 네. 마이너스 20틱 정도 손실 마감했었는데 손실 마감하면은 오늘장이죠. 오늘 어제장이죠. 어제 플러스 55틱 회복하고 수익으로도 전환했습니다. 수익으로 전환했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대해서 이렇게 대응을 하면서 어제 오늘장에 대해서 스캘핑과 데이트레이딩을 병합하면서 대응했는데 손실 마감이 됐다. 좀 리스크 관리를 했다. 라고 하면은 내일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렇죠? 내일 대응하면서 움직임 잘 나올 때 대응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거나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바로 원칙이겠죠. 그런 식으로 꾸준하게 대응하면서 누적으로 만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절대항셍 현재 방송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일주일에 200개 수익 마감 만들기 진행하고 있는데 계속적으로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렇죠? 네. 거의 지금 1000틱이 넘었습니다. 네. 정말 1000틱. 플러스 제가 이거 계산해보니까 저번 주까지였나? 이번 주까지 뭐 플러스 999틱이더라고. 딱 공교롭게. 근데 오늘장 지금 수익까지 다 합치면은 플러스 1000틱이 넘었어요. 1000틱이면은 계산을 해보시면은 굉장히 큰 금액이라는 거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잘 아실 거예요. 꾸준하게 네. 대응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만들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 합치니까 정말 1000틱이라는 어마어마한 또, 수익 마감을 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이렇게 리스크 관리 확실히 하면서 누적 수익으로 뭐,
대표님께서는 오버나이트를 안 하시고 스캘핑이나 데이트레이딩으로 또 매매를 하신다고 하셨으니까요. 이 점 참고해 주셔서 같이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아직까지도 좀 관망세를 지켜보고 있는데요. 저희가 오늘은 방송을 좀 빨리 더 마무리가 될것 같아서요. 오후장 전략을 천천히 차트를 계속 보면서 들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되게 금방 끝내네요. 네. 그렇구나. 어쩐지 오늘 좀 일찍 시작하더라고요. 네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가 좀 알려드릴게요. 네. 오후장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초가에 대해서 보시면은 시초가 이상으로 계속적으로 상방 움직임이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28,860선 사이에서 올라오고 있는데 28,900선에서 좀 떨어지면은 매수 대응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이전에서 만약에 돌파하면 시초가까지 올라오면 시초가 돌파 여부에 따라서 그때 매도 추세로 보는 것도 좀 좋은 자리나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떻게 할까요? 한 번 더 대응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은 좀 더 지켜보는 게 좋을까요? 되게 오늘 좀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하셔서 많은 시청자분들께서도 기대하실 것 같은데요. 근데 사실 무료 방송이 또 오후에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거기에 대해서도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지금 보면은, 지금 시장 움직임 보면요. 오후 시간대에서는 일단은 좀 제가 대응하면서 첫 자리에서 조정받는 구간에서 오히려 들어가가지고 내줬고요. 그 이후에 좀 매수 움직임이 나왔죠. 그쵸? 지금 어쨌든 방향성 항상 다시 봐야 돼요. 다시 봐야 되고, 28,900선에서 부딪히면서 방향성 다시 한번 나오는 거 봐도록 하고요. 거기에서 매도 움직임이 나오면 시초가까지 또 떨어질 가능성 충분히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 대응하도록 하고, 거기까지 못 내려오고, 28,900선 못 뚫고 올라가면요. 맞춰서 매수로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 전까지는 관망세 대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울경제TV에서 제가 지금 무료방송하고 있잖아요. 오늘 공격적으로 대응할 겁니다. 공격적으로 대응하는데 관망세는 보수적으로 한다고 말씀드렸죠. 이제 한 번 진입했고요. 내일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제가 어제도 그랬어요. 매매복귀 오늘 어제 말씀드릴 때 내일,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플러스로 꼭 마감하고 설명을 드리고 돌아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어제 플러스 55T 수익 마감했죠. 그렇죠? 네, 말씀하신 오늘, 대로 55T으로 또 수익을 거두셨네요. 오늘 첫 자리 좀 공교롭게 좀 짧게 마이너스 16T으로 좀 빠져나왔지만은 오늘도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면서 리스크 관리하고요. 누적 수익으로 마감 만들고 그리고 그 모습을 오늘 무료 방송을 통해서 보여드리고요. 내일 또 매매 복귀를 통해서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항상 오후장 전략도 들어보셨고요. 이제 국내 선물도 좀 짧게 브리핑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오후에 대응하면 좋을까요? 국내 선물 굉장히 오르고 있죠. 네. 그렇죠? 매수 움직임이 굉장히 나오고 있고요. 338 라인대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죠? 어제장에 대해서 전고점에 있는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자, 조정받는 구간에서 대응을 하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 저는 338.20 라인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라고 저 보여집니다. 네, 정확히 또 짚어주셨는데요. 338.20 라인에서 매수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는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저 무료 방송 다시 한번 공지를 드릴게요. 샘플러스 홈페이지 들어가셔서요. 저희 북두칠성 무료 방송 클릭하셔서 들으시면 오후에 또 방송에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까지 자세히 들으시면서 항생의 전략과 노하우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아쉽지만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오후의 전략 그리고 오후의 대응은 내일 한번 매매 복귀를 통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항생 끝까지 원칙적으로 대응하고요. 네. 해외 선물 시장. 오늘 장에 대해서 일확 천금을 노리지 마시고, 누적 수익으로 이겨내야 됩니다. 거기에서 제가 오늘 무료 방송으로 많은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이제 방송이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자,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일대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네, 매일 오전 10시에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